깜짝같이 그럴 수가 있네. 어, 유빈 씨! 어? 어머! 아이고, 유빈 씨 잠깐만. 이리 앉아봐요. 김유빈 씨, 아줌마 같은 회사 다니면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사임하고 결혼한다면서요. 어머! 반지 좀 봐. 어머, 예사롭지 않은 것 같네.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? 의외로 알은 또 작네. 어떻게들 아셨어요?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. 축하해요. 야, 유빈 씨 이제 그럼 우리 회사 사장님 사모님 되시네? 내가 예전에 뭐 크게 뭐 실수한 거 없지? 없었어야 할 텐데. 유빈아, 잠깐. 다녀오세요, 사모님. 야, 언제나 황태자 알맹이로 놀더니 결혼은 우리 회사 사장이랑 해? 유빈 씨 크게 노네. 큰 거 물었어. 아니, 사라 씨도 큰 거 물면 되잖아요. 내 얼굴 큰데. 아, 그 큰 얼굴 확 물어버리더니 저리 가세요. 곰탱이 씨. 물어도 좋은데. 뭐? 너랑 차 사장님이랑 타이션 웨딩 1호 커플로 결혼식 올리기로 결정 났대. 사내 홈페이지에 다 떠가지고 난리 났잖아. 그나저나 최 이사님은 어떡하냐? 네 결혼식까지 준비하게 됐으니.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냐? 이번 타이션 웨딩 기획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첫 번째 신부가 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. 왔어요? 앉아요. 일 마치고 온 거예요? 네. 차 한잔할래요? 아니요. 저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요. 뭔데요? 타이션 웨딩. 우리가 홍보 커플이라고 하던데. 맞아요.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요.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? 최건희 때문에 그래요? 그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최건이 언제까지 동정할 거예요? 유빈 씨 그 동정심이 최건이가 마음 정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결혼하는 건 현실이에요. 최건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최건이가 정말 걱정된다면 유빈 씨도 내 의견에 따라줘요. 철씨! 철씨! 은철씨!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찮아. 약 어딨어요? 어딨어요? 네, 알고 있었나? 약 어딨냐고요?
괜찮아요? 괜찮아요? 놀란 모양이군. 나 괜찮아. 이 사람 많이 놀란 모양이군. 당장 서울 돌아가요. 당장 돌아가요. 나 그 정도는 아니야. 괜찮아. 됐어요. 같이 와봤으니까 나 이제 됐어요. 당장 서울 돌아가요. 아, 이렇게 좋은데 왜 가자고 그래? 나 당신하고 여기 더 있을 거야. 할 수만 있다면 당신하고 여기서 살고 싶어.